그 트랜스 관련된 거 잠깐만 이거 내가 저장해 놨지? 오케이 됐고 이거는 과제랑 관계없이요 자성체 관련된 거면 이 모델을 써요 우리 연구실은 박사님도 조금 피곤하신 듯 우선은 용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보시면요. 변압기를 보통 요 모델이 기본이거든요. 얘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. 여기가 아이고. 요거고요. 그러니까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고 얘가 얘 이거 얘입니다. 같은 모델이에요. 그래서 보통 변압기 감안할 때요. 여기 요거 LM 요거를 보통 자기 인덕턴스라고 불러요.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이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또 반대로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.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은 다른데 요 대각 요거 L12랑의 여기 L21인데 이게 지금 이거 여기가 지금 같게 돼 있잖아요.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게 요 값은 서로 같다고 보는 거죠. 이상적으로 결국엔 L11이랑 L22가 다른데 요거는 자기 인덕턴스. 그러니까 여기 자화 여기 IM 자화 전류가 흐르는 요 인덕턴스로 하나 이게 요 1차 측에 있냐 2차 측에서 있냐 그 기준입니다. 근데 우리는 항상 입력과 출력을 따지잖아요. 그러니까 입력을 1차 측에 두면은 L11이 중요한 거고 L11만 보는 거고 2차 측에서 보면은 L22가 중요한 거죠. 어차피 여기 요 상호 인덕턴스는 각각 독립적이니까. 근데 문제는요. 여기 자기 인덕턴스랑 요게 자기 인덕턴스랑 요거 상호 인덕턴스가 약간 개념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정말 순수한 트랜스포머의 모델을 잡은 거거든요. 순수한. 그러다 보니 우리가 트랜스 양단자 이렇게 바로 특성을 찍으면요. 인덕터 값이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상호 인덕턴스랑 자기 인덕턴스의 결합 이 보이는 겁니다. 결합이. 그래서 완전히 요소가 분리가 되질 못해요. 완전.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여기 자기 인덕턴스라는 부분, 이 부분이 실제로는 아,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.